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고 있는 프로축구 광주FC가 이번 주말에 10경기 연속 무패 행진에 도전합니다. 상대는 FC 서울로 올해 상대 전적에서는 열세지만 광주FC는 최근에 상승세를 바탕으로 K리그 1에서 3위 굳히기에 들어간다는 각오입니다. 손준수 기자입니다. 빠른 역습에 이은 강력한 슛. 상대 공격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철벽 수비. 광주FC는 공수에서 완벽한 모습으로 지난해 우승팀 울산을 상대로 8년 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승리로 광주FC는 9경기 연속 무패 행진과 함께 K리그 1 3위로 올라섰습니다. 원정 경기였고 좀 무너질 수도 있는데 끝까지 저희가 팀적으로 하나가 돼서 조직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서 승리를 따냈다는 게 우리가 계속해서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A매치 휴식기를 마친 광주FC가 이번에는 전통의 강호 FC 서울과 맞붙습니다. 광주FC는 올해 FC 서울과 두 번 맞대결해 모두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전 경기에서 골 취소와 퇴장 등 판정에서 아쉬움을 느꼈던 이정유 감독은 FC 서울을 상대로 서륙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지난 울산전에 결장한 아산이와 엄지성 등 핵심 공격수들도 합류한 만큼 화끈한 공격 축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서울전에 어떻게 하면 골을 넣을까? 어떻게 하면 계속 공격적으로 누가 들어가건 누가 안 들어가건 계속 일관성 있게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격팀 돌풍을 넘어 역대 최고 성적에 도전하는 광주FC. 광주FC는 모레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FC 서울을 상대로 10경기 연속 무패 행진에 도전합니다.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